미국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일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의문의 소년.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히어로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만약 그들이 선이 아닌 악을 택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한 영화가 있었으니 지난 4월 예고편 공개와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더 보이 되시겠다. 간절히 아기를 원하던 부부에게 어느 날 나타난 다른 세계의 소년 브랜든. 부모의 보살핌 속에 평범하게 자라던 중 자신에게 숨겨진 강력한 힘을 깨닫게 되면서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I wanna do good, Mom. I do. 잠깐 어딘가 익숙한 스토리? 선과 악만 다를 뿐 슈퍼맨의 탄생 유언과 매우 유사하다. 이미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슈퍼맨 흑화 버전으로 불리고 있다는데. 더 보이를 흑화된 슈퍼맨으로 부르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 예고편. 더 보이 예고편 속 음악과 자막 폰트가 영화 맨 오브 스틸과 흡사하다는 것. 둘째, 원제. 더 보이의 원제인 브라이트번은 태양광으로 생기는 피부 화상을 뜻하는데, 슈퍼맨의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광이라는 사실. 셋째, 브랜든의 능력. 힘을 주지 않고도 뼈를 으스러뜨리는 강한 파워. 인간은 상처낼 수 없는 강철 같은 몸. 어떤 것도 손쉽게 잘라버리는 히트비전. 거기에 빨간 망토와 초고속 비행까지. 슈퍼맨의 능력과 99.9% 일치. 넷째, 영화의 설정. 브랜든이 우주선에서 발견된 점,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입양된 점 등이 슈퍼맨과 비슷하다는 주장.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빼박 힌트가 아닐 수 없는데, 슈퍼맨의 오리진을 비틀어 만들었다는 썰은 누가 봐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뇌피셜로 판명. 로튼 토마토 선정. 2019 가장 기대되는 공포 영화 The Boy. 히어로물을 공포물로 변주시킨 기발하고 파격적인 설정으로 최초의 슈퍼히어로 호러가 등장했다. 특히 죄의식 없는 표정으로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는 브랜든이 10대 소년이라는 설정에서 오는 충격이 두 배. 또한 수위 높은 폭력 및 선혈 묘사로 미국에서는 이미 R등급을 받으며 급이 다른 공포를 예고하고 있다. 거기에 믿고 보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시리즈 제작진 참여로 또 한편의 웰메이드 영화가 탄생할 예정이다. 슈퍼히어로 덕후는 물론 호러 영화 매니아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더 보이. 악행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영웅. 과연 축복인가 재앙인가. 5월 23일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